반갑습니다.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문화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 당나라가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당나라의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인 특징은 대표적으로 관리 선발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관리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당나라의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는 당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이른바 외국인 전용 과거제인 빈공과도 실시할 만큼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 시대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승려들과 유학자들이 주류를 이어 때를 지어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모일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나라의 성격은 국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안의 화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안의 화제가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을 의미하거든요. 장안의 화제란 뜻 자체가 당나라 수도의 장안에서 화제가 될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제거리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당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얼마만큼 국제적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당시 서양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인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불교, 조로아스터교의 사원들까지도 전국 각지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장안에 사원들이 만들어질 만큼 당나라의 사회가 그만큼 국제적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율령체제가 되겠습니다.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율령체제, 여기서 말하는 율령체제는 법과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율령체제인 삼성육부와 같은 시스템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나라의 문화는 귀족적이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의 귀족적인 문화의 특색은 여러 가지의 시와 그리고 문학 작품들이 많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들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서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던 시대가 당나라였을 만큼 당시 당나라 사회가 막대한 문화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